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영상은 1원짜리 동전이 되겠습니다. 1원짜리 동전. 1원짜리 동전을 먼저든지 영상에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그 시기동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기동전을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우선 시기동전에 들어가는 1원은 66년도, 74년도, 75년도, 그리고 세 종류가 이제 시기동전이 나옵니다. 세 종류가 이제 시기동전이라는데 무려 사용자가 9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9만 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제 구입가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구입가를 말씀드립니다. 74년도에는 120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1원짜리가 75년도에는 1000만 개가 발행이 됐고, 66년도에 이제 700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74년도, 75년도는 갖고 있지 못하고, 시기동전에 들어가는 첫 발행 연도에 66년도 하나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동전 66년도를 비롯해서 이제 그 미사용을 한전화문 게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시기동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많지 않나요? 그래서 가격을, 시기동전에 대한 그 가격을 좀 말씀드려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이에서 드리면서 우선 금방 제가 말씀드릴 점이, 이것이 이제 시기동전에 들어가는 66년도 첫 발행 700만 개 발행이 된 그러한 그 1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재질이 이제 황동이 되겠는데, 황동. 상태는 이제 금미품이라고 합니다. 금미품. 66년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요것은 이렇게 보니까 글자가 또렷하고 좋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가격을 보니까 1원짜리 금미품.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이제 금미품이 되겠는데, 이것이 구입 가격이 1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5만 원에. 이보다 못한 것은 이제 9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을 구입하자면 15만 원을 주세요. 구입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렇게 봐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 1원짜리 66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사용이라 하면은 20 9만 5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29만 5천 원. 네, 이것이 이제 희귀동전에 들어가는 66년도 1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것도 이제 황동이 67년이 되겠습니다. 67년이 이제 오래된 동전입니다. 근데 요것은 이제 66년 곤방 보신 거보다는 좀 상태가 좀 못합니다. 요것은 이제 67년도 황동이 되겠습니다. 4,800만 개 발행. 그래서 요것은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낮진 않습니다. 일단은 66년도 동전이 그렇게 낮는 데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자건 이것이 뭐 미사용을 갖고 계시는 분이 미사용의 그 가격이 있어요. 29만 5천 원이요. 몇 뺍니까? 계산이 안 되네. 그렇게 낚는다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상태, 요러한 동전을 구입하시자고 해도 15만 원을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2권짜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81년도가 되네, 81년도. 요 재질 자체가 요 알루님, 말이 잘 안 돼. 알루님이라는 그러한 그 물질로 만들어진 그러한 동전인데, 2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2천만 개. 요것을 여러분이 보는 건 이제 두 배로 이제 확대해서 이제 보여 드리는 겁니다. 두 배로 확대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동전인데, 이런 건 벌써 천만 대, 이천만 대니까 이제 이상 가다 보니까 구입가는 뭐 얼마 안 갑니다. 몇백 원입니다. 이게 요것은 2011년 요것은 가격이 좀 낚는 동전 5만 3천 개 발행이 됐습니다. 5만 3천 개. 천 단위 발행이 되다가 요것은 이제 5만 3천 개면 작게 발행이 된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5만 3천 개. 요것은 사신다고 하면은 구입가가 몇만 원 주셔야 아마 이걸 산다고 생각이, 만 원은 더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건. 5만 3천 개 발행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2천만 개 이제 발행이 됐네요. 81년도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것은 이제 화폐를 수집하라 하던 단 그 시기에 이것은 이제 구입이 된 건, 구입을 한 건데, 몇 천만 개로 이렇게 수량이 발행된 것은 뭐 많다 보니까 싸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싸고 이제 싼데, 만 단위에 발행이 된 그러한 그 5원 1원은 아주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 비싸요. 가격이. 제가 구입할 적만 해도 비싼데 지금은 뭐 15,000에서 심지어는 만 개까지 이제 발행이 된 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수만 원을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그래서 돈이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수집을 하는 단계에서 5원하고 1원은 중간에 이렇게 수집을 하다가 포기로 말았습니다. 가격이 원체 비싸니까 이건 3천만 개가 발행이 돼서 7, 8년도. 그런데 지금은 하여튼 뭐 이게 화폐나 이 동전 가격이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돈이 3천만 개 발행이 됐네요. 그래서 처음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 겁니다. 동전 값이 이렇게 비싸고, 외국 지폐도 비싸고, 한국 지폐도 비싸고, 아주 한 10, 20배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주 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구입가가 참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뭐 5원 1원 빼놓고는 뭐 그 4개종 동전은 이제 뭐 나름대로 다 이제 수집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5원 1원은 무년도라 그래가지고 5원짜리 1원짜리는 발행을 하지 않는 연도가 참 많습니다. 9년에서 뭐 10년 하여튼 한 10여 년 발행을 안 한 그런 무년도도 있습니다. 1원이나 5원짜리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초창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그 액면이 70년대, 60년대면 해서 70년대 초만 해도 가격이 이게 돈의 그 가치가 상당해서 그때는 뭐
옥에서 뭐 천다리를 막 찧어내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몇만 개, 몇만 개, 몇십만 개에서 몇만 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용을 하질 않지만 1원짜리, 한 5원짜리는 뭐 사용을 할수 없지만은 그렇게 비쌉니다. 만 단위에가 발행이 된 그러한 그 1원이나 5원을 우리가 구입을 하자면은 몇만 원씩 줘야 이렇게 구입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네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가 올랐고 이제 돈의 가치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이제 아 요거 66년에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15만 원 구입가가 1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미사용이라면 29만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또 말씀드린 66년, 74년, 75년, 그세개 종류는 뭐 식이동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원짜리를 이렇게 식이동전과 더불어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벌써 10분이 넘었네요. 오늘도 여기서 영상을 좀 줄여볼까 합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잘 성사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으로 구독을 안 누르신 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시고 전에 썩 나쁘지 않게 봤다면 좋아도 한번 좋아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의 그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고 약속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보면 안녕히 계십시오.